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뷰를 하나 해볼 건데요. 바로 쿠루미 스티커 리뷰입니다. 산유 스티커고요. 서비스 후 키링도 챙겨주셨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고 중국에서 주문하면 2,000원도 저렴하고요. 한국 거라서 국내라서 빨리 오기 때문에 해배비 포함해서 2,000원도 저렴하고 비싸게 샀습니다. 저렴하지 못하게. 근데도 산이요. 빨리빨리 받고 싶어서. 똑같은 제품 해외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있던 펜스 꺼내온 거고요. 청구하면서 꺼내가지고 태블릿이 이게 작동 엄청 잘 하더라. 잘 되더라고요. 일단 포장지에서 키링을 뜯어주고요. 키링에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됐다. 옷소매가 흘러내려가지고 키링에도 아크릴 키링이나 비닐이 이렇게 있네요. 흠집이 나서 비닐인 것 같아. 떼주면 떼질 거예요. 한번 뜯어볼까요? 아크릴 키링은 항상 비닐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살살 긁어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닐이 있는 거예요. 거의 99% 있다고 봐야 돼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싸구려 키링이고 잘 벗겨져서 심하게 다르더라고. 전 키링이 다른 거를 몰랐는데요. 써보니까 다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싼 애들, 1,000원짜리 이런 애들. 그래서 아씨 보관하기 힘드네 싶어서 비싸게도 살 때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많이 써서 그래요. 테이핑해놓고 쓰고 그래. 일단 비닐도 벗겼고요. 뒷면에도 비닐이 있나 했는데 얘는 없네요. 눌러보면 스톱을 눌러보면 있는지 없는지 티가 납니다. 이거는 요 아이 꾸미는데 씁시다. 안 되네. 이렇게 두꺼운데 걸릴 리가 없지. 딴 데다 써야겠다. 웃고 있는 크롬이요. 랜덤으로 보내주는데 V하고 있는 애로 왔네요. 살짝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대만이 스티커. 아빠가 불러서 연어 갖고 왔어요. 이 스펀지요? 이거 섞어서 가져왔어. 암튼 크롬 스티커. 포장지도 너무 예뻐요. 립스틱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종이거든요. 단단해요. 열면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몇 장이나 있을래나 싶은데 인방지에서 사도 한 5,000원 정도 할 것 같은 퀄리티. 조금 더 비싸요. 배송비 포함해서. 아, 저 소매 내려가. 됐다. 옷소매 늘어나서. 아, 내려왔어. 그러면은 얘도 스티커겠죠? 아니네. 얜 엽서네. 엽서 두 장? 스티커면 좋을 텐데. 엽서 세 장. 엽서가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얘가 제일 예뻐요. 그쵸? 고스로 이렇게. 포장지가 예뻐서 일단 마음에 들긴 하는데 스티커 많이 안 들어있네 생각보다. 한 장? 진짜 울어서 써야 되나봐. 귀찮게. 두 장? 같은 걸로 세 장? 이거 네 장? 귀여워. 얘도 잘라서 써야 돼. 아 얘는 커팅이 돼 있네. 다섯 장? 맞나? 1, 2, 3, 4, 5, 아니 다섯 장 맞나? 대충.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장. 헷갈렸어요. 까먹었어요. 세다가 중간에. 자, 아무튼 이 정도 들어있고요. 진짜 잘랐어야 되나 했는데 아, 칼선도 있네요. 보면 자세히 보면. 후. 가격은 적당히 만족하고요. 이거 꾸미려고 산 거랑 한번 꾸미고 나서 만족도를 살펴볼게요. 꾸며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연어만 연어부터 먹고 마시게. 탄산수도 있어요. 냠냠. 그리고 리뷰를 안 했는데요.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꾸며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스티커 덕지덕지지만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중복 스티커밖에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고요. 일일이 꾸며봤는데 지저분해 보여도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크롬이 덕후로서 저는 만족합니다. 최고.